뭐 하는 프로예요, 이거? 이거 쇼핑 채널 아니에요? 파이트나. 예? 뭐 별 얘기가 다 나와. 뭐야? 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래 오늘? 이거죠. 어, 누나. 어, 언니. 누나. 아니, 그렇게... 언니 오늘 엄청 예뻐. 아니, 근데 오늘 분위기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카메라가 뭐야? 뭔가 아. 오늘 특별한 게 있는 거 같아. 상품이어 가지고. 안녕하세요. 앞에 예. 있는 박스를 어허. 손님이 열어 가지고. 아, 그래요? 어, 제가 뭐 짜자자잔 짠. 오! 어머! 하이! 아이야! 어머,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여기 뭐 일 있었어? 언니. 어. 내가 드디어 최하정수에서 홍진경 더김치를 자 모델이자 또 유튜버 요즘 뭐 예능인 하지만 오늘만큼은 또 이제 우리 홍진경 씨가 CEO로서 예. CEO로서 저희 또 최하정 씨 오셨는데 사실 우리 화정인 누나랑은 워낙 또 찐친이시잖아요. 오랜 시간 언니랑 친했고 또 언니도 최하정 씨 하신 지 벌써 올해로 7년. 7년. 네. 7년. 근데 저희 이제 김치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CJ 홈쇼핑 볼 때마다 네. 언니가 다른 김치 할 때마다 사실 김치 한 번도 안 했어. 야 김치하면 진경이 김치야지 아예 생각을 못 발음. 했지. 아니 잠깐만 언니 근데 진짜 김치 나 약간 넘겨집었는데 안 했어. 한 번도 야 김치 내가... 왜 안 해? 야 언니랑 너무 친하고 사실 주식도 종목이 같아요. 많이 물렸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둘이 너무 친할 수 알죠? 같은 종목하면 정말 그러니까. 친해. 서로 빨간 날 너무 기쁘고 파란 날을 같이 나누고 서로 정말 너무 티를 나누는 형제처럼 친한데 예. 이 최하정수를 오픈한 지 7년 동안 예. 식품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저희 김치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 한 번도 안 불러주시고 다른 식품도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 볼 때면 저 언니가 나랑 친한 거 맞나? 늘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홍진경 김치는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렇게 막 무슨 뭐 농심 무슨 뭐 어리원 막 이런 거 같이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못했어. 근데 이제 그 이번에 공방 찐천재에서 그래 유튜브에서 먹었잖아. 제가 정말 맛있어 하는 김치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어. 이거 언니 우리 집 김치 아니야? 김치 아니야 역시 김치 박사 홍진경이다 자기는 고소하려고 그랬대. 어. 아, 그 양념이 똑같고 이러면 고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양념이 똑같다고 고소할 순 없구나. 나는 진짜 누군지, 내가 이거 편집이 됐지만, 언니, 갑자기 열이 확 받았다. 내가 고소 넣어야겠다. 맛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농담처럼 했는데, 그게 정말 웃기지. 아니, 시작한 건 2004년부터예요. 4년도, 근데 저희가 처음 더김치 이제 런칭할 때 쇼케이스를 열었었는데 2004년 쇼케이스부터 화정 언니는 와주셨었어요. 아 쇼케이스 오셨어요? 저희 김치 맛을 저희가 판매하기 전부터 집에서 이렇게 엄마가 그러니까. 만들 때부터 와서 맛을 봐주셨던 그러니까 언니. 진경이 엄마 김치가 유명해. 네. 진경이네 김치는 나는 아니까 정말 다 리얼이야. 그리고 진경이네 집 가면 군대산 재료부터 뭐 어디서 한 것부터 뭐 파, 마늘, 막 대추 막 그게 얘가 파일로 쫙 있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설탕, 액상가다, 조미료 일절 안 들어. 그거 감동했죠. 그러니까 얘네 집 음식이 원래 있네. 저희가 제가 음식 단 거를 특히 한식 단 걸 못 먹어요. 아, 그 시댁도 재벌이잖아. 그러니까 일체 그런 걸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갑자기 그 재벌도 아닌데 언니 큰일 날 지금 큰일 날 말씀하세요. 언니가 되게 우리 집에 오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예고 없이 그리고 아, 낯선 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남성분을 데리고 와요. 아 남자래요. 이분의 남성? 생전 처음 보는 남성분을 데리고 와서 갑자기 전을 하래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전을 붙이고 그리고 그 남성분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연하의 남자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연하의 남자. 지금은 저랑 또 친구가 됐어요. 동네 아는 언니분들을 모시고 와서 아. 또 예, 뭐 낙지볶음을 해야 하는 언니가 우리 음식을 좋아하세요. 우리 집은 한번. 무슨 평창도 백반집이 나와요. 화정 언니가 진짜 대식가시. 맞아. 뭐 미식가시. 아니, 대식가시죠. 언니는 미식가면서 대식가. 와, 그러니까 언니가 드시는 양에 비하면 진짜 이쑤시개인 거예요. 그치, 그치, 맞아요. 맞아. 거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그래서 언니가 또 많이 드시고 음식 워낙 좋아하셔서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오! 그냥 기대. 기대, 너무 기대.
정말? 되게 열심히 한다. 아니 지금 대식가의 동봉이. 언니 열심히 한다. 와, 많이 준비했어, 많이 준비했어. 진짜 와. 이거는 나 결혼하고 나서 피로연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와. 와. 어머 진짜. 언니 그냥 어머, 이렇게까지. 오늘 그냥 회갑 잔치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여기 놓여 있는 김치가 생김치예요. 익지 않은 생김치인데 예. 배송받는 날 익지 않은 상태로 배송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로 갈라서 반은 익히고 반은 생김치로 먹어요. 아, 그래서 두 가지 맛을 보는데 이거 뜯는 날 뜨거운 밥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오, 밥. 밥에다가 안 익은 생김치를 이렇게 그냥 척 걸쳐가지고 밥에 싸갖고 아우. 너무 맛있지. 아, 또 오늘 늑대가 나오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한 그릇 쭉짝이네. 설탕이나 액상과자 어떤 것도 안 넣냐면 얘가 익을 때 천연 재료로만 담궈야 이 유산균이 발효가 될 때 시원하고 찡하게 맛있게 발효가 돼.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익으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만이 아는 시원한 맛. 맞아. 기쁜 맛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얘가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발효될 때는 어떤 감미료가 들어가도 안 돼. 어떤 식당 김치 같은 거 맛있는 김치 있잖아. 그렇잖아. 칼국수 김치 같은 거 그런 거. 근데 집에 갖고 와서 며칠 두고 보면 못 먹잖아. 맞아. 맛이 없어. 그게 그런 게 있어. 아, 맞아. 그러니까는 맞아. 재료에 그런 걸 안 넣었을 때 그 익을수록 시원한 맛이 있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김치찌개 끓일 때도 이렇게 맛이 깊어. 이 물김치가 뭐냐면 우리 여태까지 언니 상품으로 한 번도 출시한 적 없는 최초인데 이게 뭐냐면은 엄마가 이제 우리 김치 담그고 가수로 갓김치 만들고 남은 재료들 있잖아요. 그걸 언니 집에서 우리끼리 먹으려고 항상 이렇게 물김치를 만들었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끼리만 먹던 건데 이게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야. 설탕, 액상과자 일절 안 들어가고 그냥 천연 재료로만 해서 언니 일단 국물만 한번 드셔보세요. 오야. 오, 이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게 뭐가 있으면 맛있다 하고서 쭉쭉 못 들이켜. 맞아. 맞아. 근데 시원해서 맞아. 그냥 들이켜. 김경이 오늘 이렇게 CEO의 모습은 처음 봤잖아. 태도가 완전 다르네. 김경아 너 이렇게 CEO로는 처음 보잖아. 완전히 부캐네. 태도가 완전 다르네. 자 진짜 행복합니다. 이제 배송 중인 상태 그대로 아 여기 우리 빌리님들한테 네. 바로 요 상태로 가는 17kg입니다 예. 자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네. 오 야 포장도 이중으로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패키지도 그러네. 사실 진경이가 와. 제일 처음 한 거야. 너무 세련되지 않아요? 국물. 여기 안에 노가리, 황태, 다시마 이런 육수를 장시간 끓여가지고 양념을 버무리는데 멸치액젓 들어가고요. 예. 새우젓 들어가고 그다음에 쪽파에다가 부추 또 겨울에는 가스로 제철 채소로 양념을 버무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좀 뜯어서 길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가지고 맛있다. 그만 드세요. 아이고 그만 드세요. 그만 드세요. 여름철에 김치 담글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면 배추밭에서 뽑아온 배추를 무조건 10도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소금을 통해 담가요. 배추가 때앗밭에서 자라요. 뽑아서 이제 소금물에 담잖아요. 뜨거운 물이 돼요. 온탕이 돼버려. 그러면 뜨거운 물에서 얘네를 절여. 그래서 얘네를 헹궈도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그쵸. 거기서 양념 넣잖아요. 배송 과정에서 양념은 다 익어버리고 이거. 배추는 그대로 생겨가지고 그냥 맛이 미친 맛이 돼요. 그래서 홍진김치가 신선하고 깔끔해. 맞아. 그런 노하우가 그럼. 있었구나. 그리고 이 무채도 좀 톰톰하게 맞아요. 네. 무채가 너무 부스러지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무채도 엄청 잘 쓰세요. 김치 볶음밥이라든가 무채도 네. 도톰하게 썰어요. 맞아. 네. 요 써는 게 어떻게 써느냐도 너무 중요해. 네, 굉장히 유명한 냉면집에서도 내 동생이 딱 그러더라고. 언니 이거 봐봐. 이거 칼로 썬 거 아니야. 이거 나무 칼로 썬 거야. 이런 걸 알더라고. 그 벌써 그 두께나 이런 질감이 다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썰어요. 최하정 쇼에서 우리 빌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초로 처음 선보이는 김치가 바로 홍진경 김치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 꼭이요.
우리 왜 이렇게 며칠 못 먹었어? 사람들 만약에 먹고 있니까 요리사님이 못 치워. 누가 좀 잘라줘야 돼, 이 언니. 아니, 여기 무슨 뷔페 식당이냐고.